시절은 테스트 2까지 풀 거지. 네. 택 테스트는 내가 오늘 받아가지고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오늘 원래 실러버스는 5에서부터 7까지 리뷰하게 되었는데 내일 하고 칼리지 보드는 내가 미리 받아서 오늘 2는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거 교재로 받았니 아니면 필통으로 받았니? 교재. 아, 교재를 받았어? 그럼 이거 지금 2는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했으면 선생님한테 스스로 바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 뭔가 한국인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5일밖에 남진 않았지만 네가 5일 동안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최대한 맞춰가지고 사실 사람이 얼마 없는 게 되게 배우실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너한테 맞춰가지고 네가 어디 보고서 나갈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얘기하면 내가 최대한 준비해서 해주도록 할게. 아니 바람이라고 말하진 않는데 제가 거의 다 단어 때문에 틀린데 단어? 네. 단어 같은 거?
아, 그러니까 writing and language에서 단어 문제가 많이 들려요. 틀리게 대부분 다 단어 자주 틀리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풀이를 해주거나 오답풀이를 해줄 때 그러니까 문법 영어를 한글로 배워서 한글로 풀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 그런 것도 세워줄 수 있고 제가 문법을 그래서 이게 큰게 문법으로 푸는 게 제가 뭐지? 외국 그래서 옛날에 살고 나서 문법을 배우는데 그 문법 문제에 되게 약한데 풀때 거의 다 감으로 맞아. 나너그 라이딩 쓴거 봤거든? 근데 그니까 라이딩 쓴게막 문법이 막 난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니까 그러니까 문법을 풀때 엄청 많이 또 틀릴 것 같진 않은데 오답 유형을 분석을 하면서 그니까 패턴이 있을 것 같아. 네가 약한 뭐 전치사라던가 아니면은 짜잘한 거라던가 그런 거 잡아주면 하고 올것 같거든. 오답 유형 같이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감으로 풀어가지고 다 틀리는 것 같구나. 아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차라리 문법만 알아서 푸는 것보다는 감으로 푸는 게더 많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니까 10개 중에 7개 맞긴 한데 3개 틀리는 게 이게 그 문법도 있고 감도 있으면 3개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감으로만 푸는 것 같아서 그 문법이 좀 약해요.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보고 어느 문법이 아예 안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보조 자료를 줄게.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오버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일단 줄 테니까 그냥 한번 봐. 궁금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전치사 쓰는 거야 되게 약해. 그러니까 내가 너 라이딩 쓴거 봤거든. 그러니까 알까 동사 이후에 알맞은 전치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that절이 와야 되는데 바로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내가 하나하나 수업에 짚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료 주고 궁금하면 한번 네가 그거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리고 네가 쓴 글을 내가 직접 첨삭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좀더 너한테 relevance로 와닿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첨삭하면서 5일 동안 좀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보면서 하면 딴 사람이 쓴 글이니까 잘안 맞아. 근데 네가 쓴 글을 보면서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원래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쓴 에세이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제가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썼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에세이를 제가 이번 여름부터 한두 개씩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를 이번 여름에 그 국제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못 보고 그냥 저거 쓰기 시작해서 괜찮아, 괜찮아. 처음 쓴거 치고는 되게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봤을 때든 생각은 얘가 쓸말은 되게 많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스트럭처만 제대로 잡아주면 이것들이, 매테리얼이 쓸말이 아예 없는 애들이 있어. 아예 없으면 그거를 채워주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쓸말이 되게 많은 애들은 그거를 자리만 되게 잡아주면 그게 되게 잘 써진 에세이가 돼.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시간 맞춰서 한 연습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쓰는 연습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스트럭처 하는지만 잡아주면 되게 좋은 에세이가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에 연습하면 돼.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되게 좋은 에세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 나랑 연습할 건 지금 쓴 에세이를 봤더니 다 인트로덕션이 없어. 그래서 인트로덕션 쓰는 거는 되게 쉽거든. 진짜 테크니컬한 거야. 그리고 쓸 수 있어. 그냥 보고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짧은 글에서 뭘 말하는지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첫 번째 문장에 쓰고 네가 앞으로 할 말 내가 지금 정리해 줄 거야. 그냥 들어. 네가 앞으로 할 말 예를 들면 이거 보면 되겠죠? 가장 최근 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제가 가장 최근 게 뭐예요? 아 이거 낮잠 거구나. 그 six 헥터 six만 있네. 이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 에세이 쓰는 연습보다 분석하는 거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패스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걸 쓴 건 알겠는데 왜 썼는지 그걸 잘 표현을 못해요. 왜 이걸 왜 이거 다시 그 토픽으로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학교에서도 연습 많이 하는데 이거 아 약간 이런 거 바디를 쓸 때 막 쓰다 보면 내가 이거 왜 쓰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표현을 못 한다는 게 그런 거야? 어떤 바디를 쓸 때 메인 아이디어를 잡기가 힘든 그런 건가? 바디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여기서 쓴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evidence such as facts or examples to support claims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그 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랑 같이 잡아가자. 지금 5일 남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면 돼. 지금 블랙포인트 3개잖아. 오늘은 인트로. 오늘은 인트로. 내일은 그거. Evidence, such as facts and evidence. Facts는 뭐지? 그거. 하고, 두 번째 블랙포인트를 다음날. 그리고 세 번째 걸 그 다음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컨클루전. 그렇게 5일을 잡고, 오늘은 인트로랑 같이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잡자.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큰 그림이 네 머릿속에 있고 인트로덕션이 그런 거야. 리더한테 마음의 안정을 준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에세이는 그런 말이 없고 처음부터 확 들이대기만 해서 남자들 이러는 남자들 이러잖아. 그래서 인트로에서 처음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야. 이 에세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지금 순서는 요로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를 독자한테 던질 뿐만 아니라 네 머리에도 있어야 돼. 네 머리에 내 에세이에서 이 인트로뿐만 아니라 바디에서도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되게 이건 엄청 테크니컬해.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에서 엄청 댄시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막 그 12점짜리 에세이 거기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칼리지 보드에서 12점짜리 에세이가 실제로 그 점수를 받기 위해 네가 써야 되는 에세이보다는 조금 댄시한 엑셈플이 있어. 근데 그냥 이 루블릭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 인트로는 이렇게 쓰면 돼. 그
지금 네가 보기에는 약간 긴 것 같은 글이 있잖아. 근데 그 글이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한 그 인트로와 그러니까 그 전체가 맨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 그거를 한 빨리빨리 스캔했을 때 거기서 그 반복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한 문장 인트로는 세 문장이면 충분해. 인트로는 그리고 쓸 때 5분이 넘어가면 안 돼. 인트로는 세 문장이 충분해. 메인 아이디어 뭐 그 어떤 글에서 by 누구 suggest 어떤 아이디어를 suggest한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맨날 그 테크트리 똑같잖아. 에비던스 얘기하고 리즈닝 얘기하고 뭐 막 rhetoric 얘기해라. 그래서 이 글은 this passage uses strong statistics rhetoric evidence to support its argument. 이런 식으로 네가 얘기할 게 이게 바디 1 이게 바디 2 이게 바디 3야 지금 너의 바디를 보면 한 가지 바디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 에비던스도 얘기했다가 스태티스틱스도 얘기했다가 사실 그걸 섞어도 되지만 그 바디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여야 돼. 뭐 스트롱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말이 원해서 얘기해. 그러면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 만약에 에비던스가 바디 1에 들어가 그럼 요거를 서포팅하는 어떤 되게 서브 아이디어가 돼야 돼. 요건 그러면 내가 바디 1에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디 2에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디 3에 대해 바디 3에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these three components combined. 인포스 the passage. The passage is argument. 이런 식으로 딱 세 문장으로 인트로덕션을 잡아주면 아 얘가 여기서 이 세 가지 아이디어로 아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이 글이 요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를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포트한다는 걸 얘기하겠구나 라고 독자가 와야 적은 거야. 아, 이 그림 좀 얘기하겠구나. 그럼 이게 인트로야. 그럼 바디. 바디도 되게 테크니컬해.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바디에서 아까 Strong Statistics에서 바디 원에서 얘기한다 그랬어? 메인 아이디어. 맨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 무조건 빵 나와야 돼. 막 여기서 갑자기 에비던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또 마음의 안정을 줘야 돼. 아, 바디 1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또 마음의 안정을 줘야 돼. 오. 오. In this passage. The author utilizes strong statistics to underscore his argument. 한 다음에 example 1 하고 example 1은 quote 얘기, 사이트를 해.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하고 example 2 또 이걸 설명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list 해.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이게 끝이야. 뭐 여기서 한두 문장 더 들어갈 수 있어? 아 근데 바디, 페르프를 나눈 기준이 이 세 개가 아니라 그 거기에 맞춰서 이 문단에서 이 얘기하고 이 문단에서 이 얘기하고
다니지 있는지. 그러니까 저가 마리펠프를 나는 기준이 그 세계로 맞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에 맞춰서 처음 패러그래프는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때 쓰였고 그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돌을 봅시다. 박보검 잘생겼다. 이 에세이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 어떻기 때문이다. 뭐 미소가 예쁘기 때문이다. 이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메인아 이거 바디 1이 결정되고 이거에 따라서 바디 2가 결정되고 이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트럭처를 해도 돼. 근데 이러면 조금 에세이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게 일단 USAT에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 왜냐면 메인 아이디어 두 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고 사실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에 로지컬 플로우가 쭉 가는 그러니까 그런 에세이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 하려고 하면은 나는 에세이를 쓸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패스지를 독파하는 시간은 10분에서 길어봤자 15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10분에서 15분에 이렇게 그 패스지마다 메인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이러면 에비던스가 하나마다 rhetoric, statistics, evidence, facts 이래가지고 좀 지저분해져. 그럼 에세이 자체도 되게 지저분해질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 그리고 지금 블랙 포인트로 요거 뭐 에비던스면 에비던스, 리즈닝면 리즈닝, 뭐할 뭐 이렇게 딱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딱 했을 때 좀 더 에세이가 깔끔하게 나오거든. 이러면은 메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나눠지기도 불분명할 뿐더러 요거에 맞춘 그런 에비던스도 4개 3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에세이가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가능성.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은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1, 메인 아이디어 2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로지컬 플로우가 이렇게 가면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 칼리즈보드가 엄청나게 팬시한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최대한 줄이는 게 너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패스지가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바디 1에서 네가 스타리스틱스를 찾는다고 하잖아? 쭉 봐. 숫자들이 보여. 체크해. 체크하고 이 숫자들이 왜 쓰였는지를 빠르게 파악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첫 번째 토픽은 박쥐에 관한 거다. 근데 이 첫 번째는 박쥐가 왜 좋은지에 관해서야. 그리고 이 첫 번째 토픽은 박쥐를 왜 없애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example 1에 2000이라는 숫자가 쓰였다. statistics다. 이거는 박쥐의 benefit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 100이라는 숫자가 쓰였다. 이거는 박쥐를 왜 없애면 안 되는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스트레스틱스는 그런 거 다. 라고 끝나는 거야. 하고 그럼 외로에게 관해서 얘기해. 그럼 뭔가 드라마틱한 단어들을 찾아. destroy, destruction, 이런 거 찾아. 이게 또 왜 쓰였는지에 관해서 네가 파악해. 이거는 뭐 박쥐의 뭐 불쌍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쓰였다. 뭐 이런 박쥐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다시 거듭 강조하려고 쓰였다. 뭐 다시 또 보면 그 example 1에서 얘기했고 destruction, death 이거는 왜 쓰였는지 이거 뭘 강조하려고 쓰였는지 또 이런 거는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restatement에서 어떤 효과를 강조시킨다 그래서 좋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트럭처를 네 머리에 그려놓고 네가 더 연습해야 되는 건 요거를 조금 더 strong verbs, 좋은 단어를 써서 이 문장을 조금 더 persuasive하게 하는 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연습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가 진짜 많은 에세이를 매일 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 잘 써진 에세이는 한눈에 들어온 에세이. 이게 스트럭처가 한눈에 보이는 에세이. 인트로, 메인 아이디어 보이고, 아 이거 보이고, 아 마무리 센텐스 보이고, 바디, 메인 아이디어 보이고, 그거 example 두 개 보이고, 아, 정리 보이고, 이런 바디 세 개 보이고, 컨클루전 딱 보이고, 이러면 문법 그 문법 에러 같은 거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신비. 펜시한 거 필요하다고 펄스를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자주 쓰이는 프레이스들이 있어. 자주 쓰이는 벌벌들도 있어. 그런 거 한 10개 해서 20개 정도 외워놓고 돌렸으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진짜 네가 너의 막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런 에세이는 대학교 가서 되게 쓸 기회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때는 열심히, 그때는 정말 열심히 써야 돼. 컨클루전은 또 똑같아. 메인 아이디어를 패러프레이즈 또 의식해. 하고 네가 바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정리해줘. 왜냐면 읽다가 까먹거든. 길어. 50분을 쓰기 때문에 좀 길게 썼어. 다시 바디 1, 바디 2, 바디 3.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오픈업 해줘. 예를 들어서 뭐 박지의 멸종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은 박지는 정말 귀엽고 소중한 동물이다. 이렇게 좀 감동을 주는 메시지. 감동. 이건 끝이야. 이건 끝이야. 이런 스트럭처를 머리에 넣고 오늘 인트로를 쓰는 연습을 할 거야. 인트로 다시 내가 크게 정리해줄게. 이 스트럭처를 보고 세 문장. 너무 쉬워! 딱 세 문장! 세 문장을 실전에 가면 이거 한 10번만 연습하잖아? 5분만에 그냥 딸랑 쓸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막 단어를 막 어디서 인덴트 할 필요도 없고 인트로덕션에 쓰는 단어는 그냥 패스해줘서 갖다 쓰면 돼. 조금 리오르그나이즈 해가지고 갖다 쓰면 되거든? 그리고 네가 지금 봤던 패스지를 다시 쓸 거니까 처음이니까 10분 줄게. 한번 잘 써진 인트로를 나랑 같이 리뷰하고 써보자. 여기 보면 되게 잘 써진 인트로가 있어. 아마 리뷰를 했을 거야. 399쪽 볼까? 399쪽에 맨 처음 되게 잘 써져 있거든. 한번 소리 내서 볼까? In children that speak then big one journal makes a compelling argument for wh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remove ineffective environmentally harmful dams. 여기까지가 어떤 건지 알겠어? 그 댐을 없애야 된다고 이런 거에 대한 패스지였거든? 그거에 대한 메인 아르기먼트를 정리한 거. 첫 번째 문장이었어. Four distinct features make Chornard's argument so compelling. His use of impressively large statistics, his employment of specific examples, his telling of personal anecdotes, and the logical organization of his arguments. 여기도 문제 알겠지? 내가 앞으로 바디 네 개를 쓰겠다. Large statistics, his employment of specific examples, his telling of personal anecdotes, and logical organization of his argument. 그리고 네 개를 내가 얘기해. 마음에 안 좋아. 내게 무슨 얘기하겠다. 이거 맨 마지막.
These features and combination make Turner's essay very convincing. 되게 단순하지. 딱 요 세 문장 쓰면 돼. 그럼 요거 세 개의 문장을 기억하면 요거 뺏겨도 돼. 요거 뺏겨도 돼. 여기서 좋은 phrase가 있다면 뺏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 뺏겼다고 칼리지보다가 너 감정을 잡거든. 외워서 뺏겨도 되니까 요거 옆에다 펴놓고 지금 그 팩 테스트 6 혹시 없으면 내가 줄게. 그 패세지를 다시 보면서 세 문장으로 내가 10분을 딱 잴게. 인트로를 한번 써보자. 인트로를 쓰고 인트로를 쓰면 쉬는 시간이 올 거야. 그럼 내가 복사를 한번 해올 테니 같이 보면서 나랑 청작을 해보자. 아마 분명히 되게 작을 것 같아. 시험지 줄 수 있어. 펜시하게 쓸 필요 없고 되게 간단하게 써도 돼. 메인 아이디어를 근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메인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리딩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10분이 넘어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읽고 네가 파악한 메인 아이디어가 정말 정확한 메인 아이디어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10분을 일단 잴게. 그래도 만약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돼. 시작한다.